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만큼 그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상시로 열리고 있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걷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두고 갈등이 첨예한데요.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기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논의 가능한 시일이 점차 줄어들면서 병립형과 연동형 반반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를 제시하며 혁신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수를 250명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